이거 안에서 손을 비비세요. 오해는 약간 잡기 같은 게 어렵구나. 새해를 맞아 체력 증진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좀 색다른 걸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평소에 하고 싶었던 클라이밍에 도전을 해보려고 왔습니다. 사실 잘 할지 모르겠는데 막상 와보니까 진짜 어려워 보이고 더 생각보다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, 사실 원래 지구를 별로 안 좋아하시고 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최대한 네,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앉아지면서 뒤로 구르세요. 이럴 때 팔꿈치가 땅에 닿지 않게 가슴 쪽으로 모아주시면 네. 그 다음 2번에 맞춰서 발 정리. 다리 하고 다리 하고 안 맞죠? 2번에 센터가 되게 내 몸이 센터가 되게 이렇게. 그 다음 3번 4번 4번에 맞춰서 발 정리는 손이 올라갔을 때 발도 올라가지고 5번 5번에 맞춰서 발 정리하고 다리 오고 다리 가고 6번 6번 안 가르쳐 줄 거예요. 외우고 갔어야죠. 6번 잡고 그대로 7번까지 쭉 7번에 맞춰서 발 정리해주고 8번 8번 손 올라갔으면 발도 올라가야죠. 9번 10번 10번에 맞춰서 발 정리하고 그대로 탑까지 탑에 맞춰서 손 모았다가 이쪽에 식으로 운동했던 거는 어떤 게 이기는 거라 봐요? 만약에 저랑 같이 했을 때 빠른 사람? 많이 간 사람. 많이 간 사람. 이거는? 빠른 사람. 시도했어. 시도했어요? 몇 번 만에 이걸 하느냐. 나왔어. 오. 지금 보시면 클라이밍이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거거든요. 힘드셨어요? 네? 힘드셨어요? 아, 다리 올라갈 때 힘들어가지고. 이거 안에서 손을 비비세요. 손바닥을 비비세요. 손바닥끼리 주셔서 그리고 안에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터는 거예요. 근데 보시면 하얗게. 네, 이 정도면 생각보다 더 어렵고요. 굉장히 힘과 밸런스, 코어를 많이 요구하는 운동이다. 그리고 약간 PT 받는 느낌이. 선생님, 네. 이 노란색은 저긴 검정색 노란색이 붙어있는데 검정색과 보라색 둘 다 쓰라는 얘기인가요? 지금 검정색 할 때 검정색 보시는 거잖아요. 여기가 7번이구나. 아 여기. 아 여기. 2차 시도 끝? 코? 2차 시도 끝? 검은색 검은색. 두 손? 3차 시도 끝? 됐어. 요렇게 해. 중심 잡고 왼발 어디? 왼발 왼발. 그렇지. 오 얘는 약간 잡기가 되게 어렵구나. 밑에 노란색을 잡으시는데. 아 여기 밀려. 그 다음 오른손 따라오고. 그렇죠. 다리 힘 손 대지 말고 중심이 동 일어나면서 쭉 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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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로 그냥 서면 돼요. 서면 돼요. 서면 돼요. 머리 위에 검은색인가요? 아니죠. 머리 위에 왼쪽 거기 오른쪽 왼쪽. 아 여기요? 그 다음 발 올려주면서 오른손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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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. 마지막에 손만 모아주면 끝나는 거예요. 왼발이 5cm가 큰 겁니다. 오, 바로 알아들었어. 왼손만 천천히. 성공! 내려올 땐 천천히 아무거나. 이제 완벽히 되셨죠? 네. 그렇게 하시는 거. 됐습니다. 바로 올리죠.
여기 빨강이잖아요. 발 올려줘. 네. 파인. 발 벌려줘. 아, 잡히는구나. 아, 생각보다 발 별로. 바꿔주고. 길다, 엄청 오. 길다 생각했어. 아, 뭐. 2014년 검은 토끼에 토끼 머리띠 쓰고 셀카 3종 찍기. 팔에 힘이 없는 것 같은데? 두 번째 미션. 리아들에게 새 덕담 한마디 주라고 하는데요. 우리 야냐 여러분들 새해도 정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만큼 좋은 한 해 되도록 보답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. 좋은 한 해, 그리고 행복한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, 저도 모두 화이팅! 다리 올라가는 거예요. 그게 제일 어려웠고, 나머지는 쉬운 것들만 도전해서 할만했어요. 좀 감 잡고부터는 할만했던 것 같고. 근데 재밌어요. 엄청 재밌고, 진짜 해보고 싶었거든요. 워낙 해보고 싶었던 거라 이렇게 경험하게 돼서. 좋은 것 같고 친구들이랑 와가지고 약간 경쟁하듯이 하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. 근데 굉장히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좀 있다는 거, 지구력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약간 게임 같은 운동이네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와서 체험해보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재밌는 것들로 네, 또 체험하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. 오늘 이만 가볼게요 여러분들. 안녕.